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이 6시 내 고향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 오랜 가족을 제가 찾아뵙고 왔습니다. 어떤 가족이냐고요? 저와 함께 가족 찾아보러 가보실까요? 6시 내 고향의 가족을 찾습니다. 이분 보신 분 안 계시나요? 아,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6시 내 고향에 심지어 25년 전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 경남 사천의 이 대나무 밭, 이 고을과 마을을 소개해주시고 다양한 대나무의 쓰임을 알려주시고 우리 대나무의 아버님 같은 분 계신데 이분 보신 분 어디 없으신가요? 아, 이렇게 깊은 아버님! 사연이 있는 분이군요. 어디 계세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애타게 찾아 헤맨 사진 속 주인공, 6시 내 고향 가족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아이고. 너무 만나뵙고 싶었는데. 아이고, 예. 아이고, 이렇게 또 만날게. 대나무 숲에서 이어준 인연, 그 이야기 속으로 가보시죠. 이곳은 경남 사천시의 한 대나무 밭입니다. 이곳과 6시 내 고향과의 인연은 꽤 오래전부터 아유,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또 6시 내 고향이랑 인연이 또 그렇게 깊은 가족이라고 하시던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벌써 25년이나 돼버렸어요. 그게 벌써 25년 전이에요? 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 그 25년 전 그 첫 방송 때 사진인가요? 그때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예. 그럼 그때 첫 방송을 나가고 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저희 집엔 TV가 안 나왔어요. 인터넷도 없을 때고. 그래서 요 밑에 마을에 한 1km 정도 떨어진 데 가서 내가 처음 나온 거니까 내가 궁금해서 TV를 보고 올라오니까 세상에. 집에 전화기가. 아, 바로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그냥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뭐 이게 사기꾼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신기한데 그걸 좀 보러 갈 수 있냐는 사람, 뭐 전화가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들리네요. 네, 근데 아침 6시 됐는데 누가 창밖에 내를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뭐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막 2시간, 3시간 걸려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기가 미안했죠. 팔 수 있는 대나무 수액이 없어 미안했던 강태욱 씨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밭 투어를 시켜주셨었는데요. 이후 대나무 피리 만들기, 대나무 뗏목 타기 같은 체험들을 하는 마을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가꾼 대밭 마을은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명소가 됐다는데요. 네, 홍보장사 만만세 나왔을 때는 죽순도 계시고 했던 걸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죽순 이제 또 어디 있나요? 아직 한 달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저도 좀 죽순도 먹어보고 싶고 또 캐보고 싶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요즘 겨울철에 네. 야, 요즘 이제 대잎을 가지고 오. 술을 빚습니다. 아, 지금 요 이 대잎을 가지고요? 예, 예. 3년 전부터는 대나무 전통주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나무 수액은 5, 6월에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이 잎으로만 술을 빚는데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발효해서 숙성까지 옛방식을 지키며 이 전통주의 맛과 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잎으로 술을 빚을 수 있군요. 회사에 또 젊은 직원분들이 일을 많이 도와주시네요. 직원 아닌데요. 응? 아들입니다, 아들. 아드님이요? 네. 그 6시 내 고향 예전에 출연을 했던 그 아드님이 맞으세요? 저렇게 꼬마였던 친구가. 5살 아기가 이제 21살이 되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열심히 도우고 학원도 열심히 다닐 예정입니다. 아이가 청년이 되는 시간 동안 8,000회를 맞이한 6시 내 고향. 축하주 한 잔 마셔봐야겠죠?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그 빚었던 술을 한번 이제 받으러 가볼까요? 그러실래요? 네. 21년도 5월에 받은 대나무 수액으로 빚은 술. 대나무 술은 처음이었는데 맛이 궁금하시죠? 산뜻하게 입안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그 곡물의 고소함과 약간 달달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수확한 죽순으로는 전과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어떤 요리와도 네, 잘 이렇게 어울리더라고요. 변화와 발전을 계속 거듭해 나가시면서 오래도록 이 대나무 밭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이 피톤치드 발생량은 2.5배.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소 배출량은 3배 이상 우수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인건비의 상승이나 수입산의 범람 등으로 사실상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건강한 대나무 숲을 가꾸고 또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 즉 죽순, 수액, 테이프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대나무 숲을 지키고자 한 대표님의 의지와 노력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6시 내 고향에게 한마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6시 내 고향은 도시민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6시 내 고향에서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아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프로죠. 이게 8,000회가 아니라 만에 2만회까지 이렇게 우리 농촌을 아끼고 농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송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만에 2만회 때도 출연해 주실 건가요? 아유 당연하죠. 언제든지 와주세요. 그럼 또 그때는 우리 대나무 밭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또 제가 제 두 눈으로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도 대나무처럼 쭉쭉 뻗어나가길 6시 내 고향이 응원하겠습니다.